반갑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입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디자인재단 10주년과 DDP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디자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디자인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디자인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서울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디자인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이 서울을 위해 또 무엇을 할지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새롭게 발굴되기를 고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서울 디자인 포럼에 모인 여러분들께 디자인이 서울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소중한 조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통해 서울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고 이와 함께 서울 디자인 재단이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자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길령입니다. 오늘 서울 디자인 비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서울 디자인재단의 1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서울 디자인 비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전 포럼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들이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4차 산업 시대의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서울 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서울 디자인재단이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 서울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인간적인 도시 환경으로 한 걸음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 디자인단체 총연합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대표 최경란입니다. 서울과 디자인이 정책으로 만난 지 10년, 그리고 DDP가 디자인의 세계 요람으로 개관한 지 5년을 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울시 유일의 디자인 전문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이 또 그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 서울시의 디자인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금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서울디자인재단 비전을 공유드리고 목표를 다짐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비전은 기관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이자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활동이 재단과 서울시 그리고 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곳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시설을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지능과 디자인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시민들과 디자인을 통해 변화하는 동안 사회도 디자인의 역할도 그에 따른 디자인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었고 1, 2인 가구의 증가로 일코노미라는 말도 등장하였죠. 일련의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었습니다. 디자인의 역할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 도구로서의 주체적인 역할로 변화되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시민과 만난 지 10년,
거대한 우주선으로 자리 잡은 DDP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디자인 허브로서 인정받으며 개관 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재단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시 유일의 디자인 전문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의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미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시민, 분야 전문가,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산업 및 공공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 시민을 위해 디자인 사고와 창의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디자인 전문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은 시민을 지향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의지를 더 나은 삶은 재단이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가치를 의미하며 선도는 서울시 유일의 디자인 전문기관으로서 선제적 역할을 통해 혁신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기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서울시민의 더 나은 생활을 디자인하기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전략 방향과 다양한 사업으로 기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의 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좌 안전한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 시민 서비스 디자인을 확산하고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생애 주기별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DDP와 재활용 플라자를 거점으로 디자인 분야의 파라다임을 제시하여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고 디자인 산업의 상생 기반 고도화를 위해 디자인 분야 임재를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글로벌 교류 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조직 내실도 다지기 위해 혁신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생 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경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임직원들의 자부심을 갖고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임직원과 함께 힘을 다해서 서울시와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디자인재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